네, 31번입니다. 자, consider your typical day. 당신의 전형적인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You wake up in the morning. 너는 아침에 일어나죠. 그리고 pour yourself juice. 뭐, 혼자서 뭐 한다? 주스를 따른다. 근데 어디로부터 온 주스냐면, 아, 오렌지 주스겠지? 근데 그 오렌지는 어떤 오렌지냐? 플로리다에서 길러진 오렌지겠지. 그리고 커피인데, 콩으로부터 커피인데, 어떤 콩이냐? 길러진, 어디에서? 브라질에서 길러진 커피겠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 you watch a news program. 당신은 뉴스 프로그램이 뭐 하는 것을? broadcast 하는 것을 본단 말이지. 그치? 뭐로부터? 뉴욕으로부터 당신의 텔레비전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You get dressed in clothes. 니는 옷을 입겠지. 천으로 만들어진 근데 길러진 조지아에서 그리고 꿰매진 공장에서 태국에 있는 이세 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당신은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you do not know. 당신은 알지 못한다. 맞아? 여기 나와 있는 whom 나와 있지? 이 자리에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게 them이라고 나오면 절대 안될 거야. 왜? you rely on 이라는 동사 형태 나와 있고 do not know라는 동사 형태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어가 꼭 필요하거든요. 됐어요? 뭐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냐면 to provide you 너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지. 근데 어떤 물품과 서비스냐면 당신이 즐기는 물품과 서비스들일 거야. 그러한 interdependence 1번 선택지 가면 되겠니?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Those people, 그러한 사람들인데 당신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are not acting,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뭐에 의해서? 관대함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 소진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Nor is, nor이라는 표현 문장에서 서두에 등장했네. is라는 피동사. Some government agency 동사 형태 is directing 이라는 표현 보이지? 맞아? is라는 표현이 앞으로 문장으로 뛰어나갔잖아. 왜? 도치됐으니까. nor이라는 부정어가 먼저 튀어나왔지. 그럼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몇몇 정부 기관이 is directing 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너의 욕구를 만족시키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신 사람들은 제공한다. 당신에게 뭐를?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그들이 만드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을 그 대가로 얻기 때문에. 맞죠? 이말 이해했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nor이라는 문장 있죠? 이 문장은 100% 서술형 문장으로도 한 번씩 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에 있는 such is possible because people trade with one another 이 문장을 우리 삽입으로 충분히 뺄수 있는 문장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한 발자국만 나가면 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게 됐냐면 여기는 분명히 나오진 않았어요. 세계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 주고 받는 상호 의존 관계의 결과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한 발짝만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2번입니다. 자, A study i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하고 나와 있네요. 뭐한 연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의한 연구는 suggest 합니다. 시사해 줍니다. 하나의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면 만드는 방법이지 이 사역동사 make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negotiation을 동사 원형하도록 더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에서 대학교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negotiated, 뭐 했던? 타협했던, 협상했던 그 모터사이클의 구매를 뭘로? 온라인 인스턴트 메신저로. 맞아? 이 했던 이 학생들은 believed, 믿었나 봐. 접속사 that이라고 믿었나 보지. They were physically far apart. 그들은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고. 15마일 이상. 그랬을 때, 이 negotiation이라는 것은 훨씬 더 쉬웠고, 그리고 보여줬어. 더욱더 compromise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야? 타협을 보여줬나 봐. 맞아요? 뭐 했을 때보다? 얘네들이 믿었을 때보다. 접속사라고. 그들이 더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몇 피트 안에 있다라고 믿었을 때보다. 뭐가 중요하다?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다. 맞아? 그 실험자들은 설명합니다. 접속사라고 설명하는 거 뭐지? 사람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그들은 여긴다. 그 요소를 더욱더 추상적인 요소로, 방법으로 여긴다. 그래서 뭐 하면서? 집중하면서. 뭐에? 주요한 문제에. 뭐라기보다는 getting hung up on less important points. 덜 중요한 점에 매달리기보다는. 맞아? 주요 사항에 집중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focusing 하고 getting hung up 이렇게 병렬구조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네가 복잡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이 연구자들은 이야기해. 가치 있다고. 뭐 하는 것이? 얘들아,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게 맞아?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잡자면 so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을 삽입으로 충분히 뺄수 있었던 문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글의 요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physical distance. 이 물리적인 거리라는 것은 아마도 뭐할수 있다? improve 시킬 수 있다. 증진시킬 수 있다. 뭐를? negotiating climate, 분위기를, 그치? 협상의 분위기를 조금 더 증진시킬지도 모른다. 이 정도라고 가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한 요지나 이 글의 주제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번으로 넘어갈게요. Millions of dollars and thousands of hours are spent. 수백만 달러들과 그리고 수천 시간은 소비됩니다. 매년 뭐 하는데? ing 하는데 to 쓰지 마. trying to teach 가르치려고 시도하는데 누구를? 매니저에게. how to coach 코치하는 방법이겠지. 그들의 직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 how to coach, how to give 이렇게 생각하시면 병렬구조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결어가 하나 나와 있네요. 연결어가 두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yet이라는 표현하고 what's more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much of this training 이러한 많은 훈련은 is in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많은 매니저들은 남아 있어 안 좋은 코치로 남아 있는 거야. 자,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이것이 훈련될 수 없기 때문일까요? 라고 나와 있지. 맞아? 아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연구는 shed light on 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어려운 표현이야. shed light on. 무슨 말이지? 보여준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왜 corporate training이 종종 실패하는지를, 왜 기업의 훈련이 종종 실패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인데 이 사람들에 의한 연구는 show 보여준다 접속사라는 것을 많은 매니저들이 빈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러한 매니저들은 판단해 이 직원들을 as competent 유능한 것으로 혹은 무능한 것으로 처음에 그리고 그것이 다다. 됐어?
처음에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되게 유능하네 라고 판단하고 계속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 이 사람을 제일 처음에 판단했을 때 무능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능한 사람 그것이 다다 that's that 하고 끝나버리잖아 지금 맞아? They do relatively little developmental coaching 그들은 한다 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발전적인 코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hen employees do improve 그 직원이 정말로 성장할 때 그들은 take notice 하지 못한단 말이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지 뭐를? 그 사람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뭐 하면서 remaining stuck in their initial impression 그들의 첫 인상에 매여 있는 채로 맞아? 게다가 They are far less likely to seek. 그들은 뭐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비판적인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들의 직원으로부터. Why bother? 이라는 표현 보이지? 왜 구태여 뭐뭐 하는가라는 뜻이야. 왜 구태여 코치할까요? 직원들을. 만약에 그들이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왜 그들이 만약에 바꿀 수 없다면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지도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바꿀 수 없다면 왜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정답은 그래서 3번 개인적인 변화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결을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굳이 순서도 한번 잡아봅시다. millions부터 예를 들어 feedback까지 옛 앞에까지요 옛부터 often fails까지 studies부터 아까 나와있던 initial impression까지요 그다음 what's more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뭐겠니? 관리자 교육이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관리자들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발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 34번으로 가봅시다 자 오페라 가수는 그리고 건조한 공기는 don't get along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결어가 두 개 나와 있어요 in fact 한번 나와 있고 저기 아랫부분에 overall 이라는 연결어가 나와 있을 거야 자 사실 the best professional singers 최고의 전문 가수는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이 습한 환경을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영시에 그들이 성취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적절한 음높이를 맞아? 만약에 이 공기 중에 모이스처의 양이 맞아? 이 수분의 양이 뮤지컬 피치에 영향을 준다면 맞아? 랭게스트 C.E라는 친구는 뭐 했어? 궁금해했어 Has that? 그것이라는 표현은 그 전문장이야 전문장의 내용이 다시 공기 중에 수분의 양이 뮤지컬 피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has translated 해석되는가? 뭘로? 발전으로 뭐의 발전이냐면 더 적은 성조 언어의 발전으로 맞아? 지금 성조 언어라는 이야기가 나와있어 어떤 장소에서 locations lacking moisture 수분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적은 성조 언어가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가? 이걸 궁금해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야. 방금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피치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가 나와 있어? 공기 중에 수분의 양과 성조 언어의 양. 맞아? 이거에 둘이 좀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나가야 될 것 같아. 자, 성조 언어에서 만다린 중국어와 같은 성조 언어에서 같은 syllable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해지는 음절이지. 그치? 같은 음절인데
더 높은 음에서 말해지는 음조는 can specify 뭐할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다른 단어를 만약에 말해진다면 더 낮은 의무에서 말해진다면 맞아? 이거 중국어 배워본 사람 있나? 성조에 따라서 뭐 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이거 다르다며. 난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럴라면 뭐 한다 배워. 그렇지? 근데 그런 표시가 있어. 그 중국어 위에 한문 위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 어? 간체는 뭐야? 좀 간사한 체야? 간단하게 쓰는 체가 따로 있다고? 잠깐. 그러면 원래 체가 있고 간체가 따로 있는 거야? 원래 체를 암기하기도 어려운데? 아, 영어로 막 이렇게 스포우 뭐 이렇게. 이 녀석을 그렇게 쏙 매력적인 언어는 아니네. 영어가 짱이야. 근데 속으로 욕하고 있지 지금. 영어가 짱이라는 말이 지금. In a survey of more than 3,700 언어 이상의 조사에서 그는 발견했나 봐. 뭘 발견했냐면 those with complex tones. 복잡한 성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은 do occur 뭐 한다? less frequently 덜 일어난다. 이 어디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어디보다? 그 습한 지역보다요. overall이라는 표현은 전반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약 30개의 복잡한 성조 언어는 30개 중에 하나, 그렇지? 단지 하나가 flourish in dry areas, 건조한 지역에서 발달을 했대. 그리고 one in three, 세개중 하나, 그렇지? 비성조 언어의 세개중 하나는 나타났대. 어디에서? 그 같은 지역에서 나타났나 봐. 이러한 결론은 go against 상반된다 언어학적인 관점과. 근데 어떤 관점이냐면 the structural of language 언어의 구조가 환경과 무관하다라는 그러한 관점에 go against라는 표현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야 될 거야. 환경과 무관하다는 내용과는 상반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을 이야기하면 습도가 많아지면 뭐가 성조 언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overall 있는 문장 있죠? 이 문장 우리가 삽입으로 한번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5번입니다. 자, 프랭크 베럿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조직 행동 전문가인 이 사람은 explain 설명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설명하나 봐. 뭐가? disrupting routines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looking at a situation 한 상황을 찾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맞아? 그것이 뭐할수 있다?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 수 있다. 100% 빈칸 줄은 나올 수 있겠죠. 10번으로 먼저 갑시다. 한 강연에서 베럿이라는 친구는 공유했어 한 이야기를. 이 항공에서 이야기야. 근데 그 항공에서는 뭐하고 있었냐면 다루고 있었나 봐. 많은 불만들을 그들의 이 좌석에 대해서. 아니? 커스터머 서비스? 그치?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그 에어라인의 리더는 워크숍을 개최했어.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경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의 고객에 있어서. A번.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날, 워크숍의 첫 번째 날 회의장에 있을 때
이 항공사의 마케팅 부사장은 has, 이 had라는 표현은 여러분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형태야. 시켰습니다. 뭐가? 이 목적어, 침대가 어디에 있는 침대냐면 in each leader's hotel room에 있는 침대가 대체되도록. 뭐와? 비행기 좌석과.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안 그러니? 나 혼자 그런가 보다. After having spent that night in airline seats. 뭐한 후에? 보낸 후에. 그날 밤을 에어라인, 그 항공사 좌석에서 보낸 후에. 얘들아, having spent라는 표현 보이지? 뒤에 동사 형태 볼까? came up with라는 동사 보이니? 그 회사 리더는 생각해냈다. 생각해냈다는 과거잖아. 과거잖아. 그 전에 시간을 보낸 거지. 맞아? 이걸 우리는 분사 구문으로 만들고 싶네? 그럴 때 쓰는 게 having PP란다. 알았어? 앞에 접속사도 나와 있어 버리네. 뭐한 후에? 보낸 후에. 아, after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고 싶었구나. 써주고 싶었구나. 그리고 아, 시제. 여기 딱 spending 해버리면 절대 다른 문장이 돼버려. 틀린 문장이 돼버린다고. 뭘 생각했느냐면 몇몇 급진적인 이 혁신을. 맨 마지막 문장은 서술형 문장으로 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had not disrupted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allowed 하지 않았다면, if 주어 had PP, and PP, 맞아?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지 않았다면, workshop은 주어는 may have PP. 끝났을지도 모른다. 맞아? 뭐로? Out any noteworthy change. 가치 있는 변화가 없이 끝났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Without이야. 이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그렇지. Without이야. Without. 뭐 없이란 뜻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이었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던 빈칸이랑 서술형 문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한번 쓸 겁니다. Put yourself in others' shoes.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되어봐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네, 36번으로 넘어갈게요. As is true of some fish, 일부 물고기가 그렇듯이. 이 잉어과의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냐면, 공격을 받는 잉어과의 물고기인가 봐. 공격을 받는 이 잉어과의 물고기는, release, 방출합니다. 어떠한 화학물질을 뭐로부터 이 특별화된, 특화된 세포에서 피부에 있는 비번 먼저 가볼까요? 전통적으로 이러한 화학물질은 have been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뭐라고 여겨졌냐면 알람 신호로, 경고 신호로. 근데 어떤 경고신호냐면 고안된 경고신호겠지. 뭐 하기 위해서? 경계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 종의 구성원들에게 뭐를? 이 포식자의 존재를. 맞아?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물고기는 근데 노출된 물고기야. 이 케미컬에, 이 화학물질에 노출된 물고기들은 do indeed appear to hide. 실제로 숨는 것처럼 보였어. A번. 하지만 연결어가 정확하게 하나 나와 있지? 이 문장 삽입으로 충분히 뺄수 있는 문제야. 이런 종류의 관찰은 질문을 야기시켰나 봐. raise라는 표현은 어떤 무엇을 야기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돼, 뭐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근데 어떤 전통적인 관점이냐면, 어떻게, 아니,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부상을 입은 물고기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냐? 다른 동물을 돕는 것으로. 뭐 하는데? 탈출하는데. helping other 목적어,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보이지? 탈출하도록. predator로부터. 아니, 그렇잖아. 아,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내가 경계 신호를 보낸다고? 지훈이 피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질문이겠지. 맞아? 그래서 10번으로 가는 거야. 아마도 이 부상당한 물고기는 방출하는 게 아니야. 이 특별한 화학물질을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려고 한게 아니고, 오히려 밑줄, rather to help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지. 그들은 아마도 끌수 있어. 추가의 포식자를. 어떤 포식자냐면, that may interfere with. 방해할지도 모르는. 처음에 공격자를 방해할지도 모르는 더큰 추가의 포식자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종종 어떤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거지. 이 잡힌 먹이의 방출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날 잡아먹는 놈보다 더 무서운 놈을 부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한 번씩 놀래가지고 아! 그러고 날 놔줄 거 아니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갑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번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있지? 첫 번째 문장, 아까 선생님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문장은 우리가 서술로도 한 번씩 써보실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3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the goal in anger management. 분노 조절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증가시키는 것이다. 네가 have, 가지는 옵션의 선택사항을 늘리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분노를 어떻게 더 건강한 방식으로. 맞지? By learning, 배움으로써, 다양한 분노 조절 전략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develop,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통제라는 것을,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것을. 뭐에? How you respond to angry feelings. 어떻게 당신이 뭐 반응하는지. 뭐에? 이 화가 나는 감정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배웠던 사람이야. 다양한 방법을. 이 분노를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던 사람은 is more competent. 더욱더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그 자신감과 유능함과 함께 옵니다. 힘이. 도치된 거 보이니? with부터 confidence까지가 전명구잖아. 그치? 동사 comes the strength. 한 힘이 온대. 근데 어떤 힘이 오냐면 필요로 되는 힘인가 봐. 뭐 하기 위해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좌절.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맞아? 됐냐? The development of a set of such skill. 그러한 능력의, 일련의 그러한 능력의 개발은 결국 나아가서 뭐 하게 된다? 증가시킨다. Our sense of optimism. 우리의 낙천주의를. 근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의 길에 올수 있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낙천주의를 강화시킨다. 자, 5번 집어넣어보자.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who responds to anger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화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뭐할 때마다? Every time. 매번. 그치? 이 개인은 has, 가진다. little capacity. 능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뭐 하는? 건설적으로 adapt. 뭐 하는? 적응시키는 능력이겠지. 그의 반응을. 다른 상황에 대한. 맞아?
그러한 개인들은 더욱더 느낄 가능성이 있다.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더욱더 가질 가능성이 있어. 갈등을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 자신과. 그치? 이런 문제는 그냥 읽어 넘어가셔도 괜찮을 정도의 문제야. 그치? 넘어갑시다. 38번입니다. 3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1800s. 자, 1800년대 후반에 이 철도라는 것은, 맞아? were the biggest companies in the world. 철도회사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었나 봐. 맞아? Having achieved, 아까 나와 있던 거 비슷하네. Having, PP 형태가 서두에 나왔어. 그럼 앞에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시제와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게 큰 성공을 성취하고, 심지어 뭐하고, 미국의 지형을 바꾸고서, 맞아? 바꾸면서, 이렇게 가볼까? 왜 그들이 이 산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맞아? 왜 그들이 이 산업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stopped being important. 좀 어려운 말로 쓰였네. 중요한 것을 멈춰버렸다? 안 중요했다. 이런 말로 가면 되겠지. 중요하게 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왜 그들이 이 산업을 시작했는지가 그들한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럼 산업을 시작한 이유가 사실 중요하다는 말이겠지.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대신에 그들은 집착하게 되었다. 뭐에? 그들이 했던 것에 집착을 했던 거지. 그치? They were in the railroad business. 그들은 철도 사업 안에 머무르고 있었나 보죠. 이러한 narrowing of perspective, 아하, 이 관점의 축소라는 것은 영향을 끼쳤네. 그들의 결정에. 그들은 모든 돈을 투자했어. 뭐와 뭐에? 트랙과 철로와 엔진의 돈을 다 투자해버린 거야. 맞아? 얘들아, 니네가 생각하기에도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잖아. 왜? 생각해봐. 얘네들은 이미 철도를 다 만들었고, 그지? 지형도 바꿀 정도로 아주 큰 성공을 얻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안주하고 거기에 있는 자기 것만 계속해서 뭐 하려고 했어? 성공시켜 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이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어딘지 아니네? 니네 모토로라라는 그룹 알지? 모토로라. 들어본 적 있는가? 처음 들어본 거 태어나서? 아, 진짜? 혹시 노키아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역시 처음 들어본가? 와, 대단하네. 모토로라 진짜 처음 들어보니? 소니 어때, 소니? 일본 기업. 소니는 들어봤을 거야. 아까 모토로라는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제로 삼성 같은 기업이야, 그 나라에서. 한 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정도의 그 기업이란 말이야.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 아니, 그 사업이 망했어. 왜? 스마트폰이 나왔거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처를 해 못해. 전혀 못해. 왜? 걔는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옛날 같은 폴더폰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폴더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요도 있겠지. 있겠지. 하지만 스마트폰의 수요가 더 많은데 거기 변화에 절대 적응하지 않았어. 왜? 모토로라는 성공한 기업이었거든. 계속 볼까? 하지만 20세기의 초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어. 바로 항공이었지. 비행기였지. 그리고 all those big railroad companies는 그큰 모든 큰 철도에서는 결국 망했어. 망했어. What if? 뭐뭐라면 어땠을까? 그들이 had defined, 정의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들을 거대 수송 사업에 있었다라고 규정했다면 어땠을까? 철도 하나가 아니고, 그치? 그러면 아닌 말로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했을 수도 있겠어? 비행기 샀을 수도 있겠지. 뒤에가 아마도 그들은 어떤 기회를 봤을 수도 있을 거야. Would have seen. 맞아? 근데 어떤 기회야? 그들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맞아? 그렇지 않았다면 놓쳤을 그러한 기회를 봤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own, 소유했을 거지. 모든 항공회사를 오늘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39번입니다. 무관한 문장이 아까 4번 문장이었네요. 4번 문장 빼고 갑시다. A snowy owl's ears. 흰 올빼미의 귀는 are not visible.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아. 하지만 it has 그것은 놀라운 청력을 가지고 있네. 이 올빼미의 얼굴의 깃털들은 인도하나 봐. 소리를 그것의 귀로 뭐 하면서 주면서 그 올빼미에게 능력을 들을 능력을 인간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능력을 주면서요. 맞죠? Each of its ears, 그것의 귀의 각각은 is different size, 다른 크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더 높습니다. 나머지 하나보다. One, the other, 보이지? 이 다른 크기와 이 각각의 귀의 위치는 도와준다. 이 owl이 뭐하도록? distinguish, to distinguish도 괜찮아요. 구별하도록, 소리 사이에. 그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먼 말발굽 소리일 거야. 아니, 발굽 소리네. 뭐에? 큰 사슴에. 그리고 새의 날개의 펄럭거림. 그 위에 있는. 그리고 작은, 그것 아래에 있는 작은 동물의 땅 파는 소리. 이걸 동시에 들을 수 있나 보지. 어마어마한 녀석이네. 지훈이가 몰래 방귀 뀌는 소리. 이런 것도 그렇지. After choosing, 선택한 후에, which sound interested most? 어떤 소리가 그 올빼미를 가장 흥미롭게 하는지를 선택한 후에, 그 올빼미는 움직입니다. 그들의 머리를 뭐처럼 거대한 동그란 안테나처럼 뭐 하기 위해서 최고의 반응기를, 수신 상태를 얻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거는 우리가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치? 굳이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40번. 자, Timothy Wilson did an experiment. 실험을 했나 봐. 근데 그 실험에서 전치사 인과 위치 나와 있어요, 관계사. 그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어. 다섯 개의 다른 예술 포스터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했어? surveyed. 조사를 했네. 보려고.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인데 들었던 사람들이야. consciously examine. 뭐 하라고? 그들의 선택들을 conscious하게. 뭐? 의식적으로 검토하라고 들은 사람들은 Well, least happy. 가장 덜 행복했대. 그들의 포스터에. 몇주 후에. 그치? 반면에가 안 나오더니 해석해야 돼. 반면에, 포스터를 간략하게 보고 나서 나중에 선택했던 사람들은 가장 행복했나 봐. 그쵸? 다른 연구는 then replicated. replicate라는 표현은 복제하다. 다시 그대로 보여주다. 결과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With the study set in a furniture store. study set 하면 서재용 가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디에서? 가구점에서. 이 가구 선택이라는 것은 가장 인지적으로 힘든 선택들 중에 하나야. 이 고객이 할수 있는 가장 힘든 선택들 중에 하나잖아. 니네 침대 안 골라봤지? 골라봐봐. 끝장나버려. 요 침대가 저거 같고 저거가 요거 같고 다 누구도 다 똑같아. 야 생각해봐. 침대가 얼마나 누워봤자 차이 나겠냐 안 나겠냐. 잘안 나거든. 근데 이 침대는 뭐가 좋고 저 침대는 뭐가 좋대. 그럼 나 옛날에 우리 와이프랑 침대 살때 이것 때문에 한번 싸웠던 게 A 침대는 가가 좋고 B 침대는 나가 좋대. 그럼 내가 그랬어. 야 그러면 B 침대는 가가 안 좋냐? A 침대는 나가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쪽 그 가구 파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해하더라고. 뭐왜 이렇게 오빠는 무례해? 해가지고 나 싸웠어. 엄청. 갑자기 또 열받네.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d made their selection of a study set after last conscious examinations. 여기까지 주어야. The people이 주어고 were happy. 얘가 동사겠지. 사람들인데 그들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야. 이 서재용 과거에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야. 덜 의식적인 검토를 한 후에. 맞아? 선택했던 사람들은 더 행복했나 봐.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그들의 선택을 했던 많은 주의 깊은 검토 후에. 쉽지? 나눠보자. Timothy부터 like their choices까지 한 달라. People who부터 later were happiest까지. Another researcher 여기서부터 consumer makes까지. 그 다음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가 뭐야? 뭐가? 신중한 선택이 뭐를? 행복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라고 가시면 이 글의 요지 잡을 수 있겠니? 네.